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홍콩이 92%, 영국이 89.4%를 기록했으며 미국과 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또한 경제 규모를 고려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증가 속도도 홍콩,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아 최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